전부 고령에다가 전부 돌아가셔버리고 없어 사람이. 진짜 심각했거든요 그때. 학교 폐교될 수도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도시 곡성의한 초등학교는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서울에서 몰려온 유학생과 이들을 맞이하게 된 재학생. 아, 저는 서울에서 살다 온 여기로 농촌 유학을 오게 된 6학년 김지산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하얀데 까매졌어. 오마이갓. 서울에는 초록색이 없고 뭐 잔디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초록색이 많으니까 초록색이 많으면 이제 눈이 좋아지니까 맨날 그냥 밖에 나와서 숨만 들이마셔도 좋고.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준 수업 맨날 했죠 거의.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는 거는 또 편했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놀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는 너무 심심했어요. 저 외동이어서. 놀 애도 없으니까. 지산이처럼 학교에서 뛰놀고 싶은 아이들이 모여들며 어느새 16명의 유학생이 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번호 끝 해야지. 유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논길을 따라 달리다가 도착하는 곳. 전교생 30명, 곡성에서도 학생 수가 제일 적은 오산초등학교입니다. 학교야 뭐 변화 생긴 건 많이 있죠. 학생 수가 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죠. 막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서울 여기 엄마들이 로봇 가방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만들어졌죠. 네, 제가 좀 그런 걸 좋아해요. 기다려봐. 시작.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갑자기 떠나버릴지도 모를 서울 아이. 언제나 봐도 예쁘다. 지산이에게도 곡성 유학은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많이 못 놀았죠. 제가 그거 뭐지? 수학 학원도 다니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하루에 3개 이상씩 다니는 날도 있고 제가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었죠.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학원밖에 없었거든요. 학원은 어디 어디 했고 왜냐면 저는 이제 애의 로드맵을 보통 엄마처럼 로드맵을 그리고 그 로드맵에 가기 위해서 무슨 학원 무슨 학원을 이게 단계별로 해야지라는 생각에 저도 맞벌이였으니까 밖에서는 점심시간 때 맨날 앱으로 배달시켜주고 그다음에
들어오자마자 너 숙제 있니? 맨날 이런 것만 묻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화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너무 즐거웠어? 아,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는데?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어? 조금 있으면 학교에서 여기 농촌 유학 더 있겠냐고 연장할 건지 안 건지를 정확하게 갖고 내라고 그러거든. 아, 정확하게 있어야지 당연히. 어? 있을 거예요 저는. 너 근데 너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를 올라가잖아 지산아. 응. 중학교 때는 공부를 조금은 해야 돼. 네. 근데 너 지금처럼 많이 놀면 나중에 만약에 서울에 가거나 네. 입시를 보면 못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야? 공부는 확실히 뒤쳐져도 따라갈 수는 있어요. 공부는 따라잡을 수 있는데 경험 같은 거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그때 못해요. 확실히 그때.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그냥 네가 어? 끌고 가는 삶은 살겠다. 공부 면에서도. 학기마다 찾아오는 선택의 밤이 지나고 16명의 유학생 중 3명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지산이는 2학기에도 곡성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에서 키운 깻잎은 상처를 안고서도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와, 유기농을 해놓으니까 거의 다 먹혔네. 아, 여기에 그 뭔지 고구마랑 싹이 나잖아요. 여기 그 뭔지 솔직히 안 자랄 줄 알았고 심었는데 자잖아요. 어, 맞아, 맞아. 너무 신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맞아. 저기 냉장고에 하나도 안 먹어갖고 고구마가 싹이 폈는데 그거 심었더니 엄청 잘 자랐지. 그니까 엄청. 어. 그게 왜 잘 자랐는지. 가끔씩 안 먹어줘야 돼. 엄마는 지산이도 그렇게 자라주길 바랐습니다. 저희 아이가 굉장히 외향적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수업을 집에서만 듣게 됐고 심지어는 학원서까지 다 집에서만 들었더니 굉장히 짜증을 자주 내고 이상한 포인트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애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울증, 소아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았죠. 안녕하세요. 아, 안녕. 용기를 내어 곡성에 내려온 이후 누가 될 건지 모르겠지만 너가 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산이는 사소한 것에도 웃었습니다. 마라탕 생각했어. 저희 아이가 여기 와서 좀 마음을 열고 좀 마음이 유해졌어요. 작은 즐거움을 나눌 친구도 만났습니다. 은혁이랑 좀 다툼이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은혁이랑 같으면 되겠어 그랬더니 그럼요. 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또 의지가 되나 봐요. 11월 중순쯤에 이제 앞으로 더 살 거니 아니면 계속 스테이 할 거니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해야 돼 갖고 오빠가 온 김에 지금 결정을 하려고. 저의 의견은 중학교 1학기 때까지만 있자. 1학기 때까지. 1학기 때? 1학기 1년도 아니고. 1학기 말고 1년. 1년 더 있자. 네, 1년 더 있자. 전 솔직히 이제 곧 있으면 그거 해야 되잖아요. 공부만 해야 되니까. 아빠는 언제나 네 기사가 제일 중요해요. 네. 응? 근데 여기서 남아, 있어, 스테이 네. 해. 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이게 서울하고 그다음에 대도시라고 얘기하는 거와 중소도시와 시골에 학력 격차가 너무 심해. 딱 1년만 더? 아니면 이게 1년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아빠는 이게 1년이 3년이 돼버릴까 봐. 아니 절대 그러진 않아요. 아니 서울 갑시다. 너 짜증나지 지금? 응? 예, 전 서울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아요. 너 언제나 얘기하잖아. 네 인생이야.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하고 네가 결정한 거에 대한 후회가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후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네 결정이니까 두려워요. 두려워. 아니 그리고 인생은 운하기엔 초등학교 6학년한테 너무 가혹한 그 얘기도, 거라고. 그 얘기도 뭐 맞는 얘긴데. 내 아빠 괜찮네. 저 없어도. 그렇지. 네가 없으니까 아빠가 불면증이 있어서. 응. 너를 끌어안고 자야지. 아빠가 행복했는데. 그래. 아이도 곡성 아이도 학교를 떠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새로운 만남이 머지 않았지만 이별 역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듯 이제 초등학교라는 큰 나무에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오산초등학교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살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사라지기 직전이었던 작은 학교에서 서로 다른 아이들이 만나 겪어낸 1년간의 인생 연습. 아, 난 보기 싫어. 그 결말은 무엇일까요? 아, 너무 티냈나? 정말 최고의 제자들이었다. 사랑한다. 그래도 제일 큰 건 학교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 학교가 좀 더 밝아졌다고 해야 하나? 김지상 같은 녀석들이 왔기 때문에 시끄러워진 것 같네요. 북성 애들보다 서울 애들이 많아지면 솔직히 서울 학교 그런 느낌이 나니까 한 번에 많이 몰리는 것보다는 진짜 적당량으로 저는 여기가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사라지는 도시. 해결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어떤 아이는 돌아가고 어떤 아이는 남겠지요. 은혁이와 지산이가 떠나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은혁이와 지산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